빅토리아에서 20여 분 차를 달려 도착한 곳, 에덴섬이다. 에덴섬은 세이셸의 106번째 섬이라고도 불리는 인공섬으로 요트 선착장, 고급 빌라와 상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집을 산 사람에겐 영주권도 부여된다고 한다. 중동의 인공섬인 듯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한다. 밤이 되자 요트 선착장엔 짙은 어둠이 깔린다. 유독 밝은 곳이 있어 찾아가 봤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3355 화려한 네온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고 있다. 아프리카 세이셸, 그것도 요트 선착장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다. 안녕하세요, from Seychelles. Yeah, I do welcome you to Fire and Ice if you haven't been. We are not here to sleep. We need to I'm sorry. We're here to make sure that you stay up with us and you see the sunrise while we pour you some alcohol and enjoy the experience and the life, the nightlife in Seychelles. 섬나라여서 그런지 손님을 위한 풀까지 마련돼 있다. 조명, 음악, 춤, 술에 수영장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이곳에서 주말 저녁을 즐기는 이 친구들에겐 여기가 곧 낙원인 듯하다. 세이셸에서 우연히 만난 또 다른 밤의 풍경이다.